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A등급 했죠? 에너지 수출 막860몇 개인가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호화로운 풍경. 1시간짜리네요. 와우. 1시간짜리네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묘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자연 중심 도시 개발을 진행하라고. 10개 타일 높이를 감당할 수 있는 콘크리트 철도 지지대 라이센스도 나왔습니다. 와우! 10개 높이? 끝내주는데? 드디어 꼬악꼬악 올라가는 그걸 쓸수 있는 건가? 어떻게 했지?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따라단. 동체 작업장.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네. 오! 이거면은 밑에다가 할 수가 없잖아. 밑으로 지나가게끔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별론데? 제가 생각하는 그 스타일대로 못하겠는데? 자연이 온전한 지역은 호화 개발을 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입니다. 도시, 호화 주거지. 도시로 운송, 호화 주거지. 호화 주거지가 뭐야? 호화 조립 공장. 선체, 가구, 강철. 강철 플라스틱. 강철, 플라스틱, 선체. 와우, 이젠 그냥, 별의별 걸다 시키는구나. 이쪽으로 실리카를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어느 정도 이쪽 되고, 에너지는 여기치. 우선 기지를, 도시를, 펌핑을 탕탕탕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였지? 에너지 다음에 아마 가구였을 거예요. 가구.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실리카 이쪽으로 해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 이쪽으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놓으시고, 여기서 간격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가면서 여기다 이제 간격을 한번 두면서, 그쵸? 이렇게 여기다가도 실리카 여기다가도 놓을 수가 있는데, 간다, 간다, 간다. 여기다가도 실리카 받쳐. 하나, 둘, 셋, 네개 놓으면은 이거 세 개는 쓸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놓고 두 개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면은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이게 이거죠. 이게 지금 하나인데, 여기서 하나 얻으려면은, 이거, 어쩌지? 잠깐만, 이게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최대치구나. 이게 최대치네, 이게 최대치.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개 해가지고 이거 세개 쓰고 여기다 세개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가서 몰아서 이렇게 가게끔 해놓으면 될것 같고, 어쨌든 우선 이렇게
이 위로 가로질러 갈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이 위로 가로질러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 비켜봐. 처음은 이렇게 가다가 야 여기서 F키를 하나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와우 이걸로 하면 되겠는데? 와 이걸로 해도 되겠는데? 짠다! 어쨌든 여기부터 하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도 이중으로 여기를 이중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이중으로 할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하나 해서 두 개 라인으로 놓으면은 기차가 일로 하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를 이쪽 좀 빼가지고서는 할까? 어쨌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놓고 아니야 여기다 놔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놓고 하나는 일로, 하나는 여기로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겠죠? 됐다. 이거 하나 됐어요. 이거 하나 됐고 와 이거 하나 하는데도 하나 하는데도 빡세다. 하나, 둘, 셋, 넷 잡고 야 너무 멀리 가. 이거 올라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올라갈 필요 없어요. 괜히 돈만 들어가니까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 됐습니다. 여기서 가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끝이고 여기다가 하나 더 그쵸? 하나 더 해가지고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우선은 이거 끝났고 이야 진짜 이거 한 대만도 그리고 바로 에너지 그리고 여기 물까지 같이 해가지고 우선은 넣어주다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 에너지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우선 원유가 유정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지? 와 이렇게 들어간다. 한 칸? 안 돼. 한 칸? 안 돼. 이렇게까지는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상은 못 나요. 여기는 못 나. 여기는 여긴 뛰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긴 돼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우선은 여기다 이렇게 세 개 정도 놓아준 상태에서 일로 가서 이렇게 그쵸, 우선은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넘어와요. 와우! 이게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놓는다 치고 나중에 이거 복사하는 법 없나? 아, 나 이거 쉽게 탁 복사해가지고 탁 놓고 있으면 좋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돼. 아, 나 이거 있으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석유발전소 들어가야 돼요. 석유발전소를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 했을 때
이쪽으로 와서 잠깐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아까운데?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콘크리트 들어간 것 봐. 와, 멋있다. 멋있는데? 여기서 우선 좀더 가고. 우선 좀 이쪽으로 더간 다음에 연결하시면은, 와, 멋있다. 콘크리트 다리. 멋있다. 와우. 와, 이것도 하나 장관인데? 와우. 이미지 끝내주죠? 와, 이게 하나 진짜 하나 장관이네. 와. 일단 기차 하나 딱 지나갈 때 스크린샷 하나 탁 찍고, 딱!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원유 끝. 여기다가도 이제 하나 더 놓을 수 있고, 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되고, 이게 정안 된다 싶으면은 여기 위로 하나 더 놓을 수 있나? 놓을 수 있네? 놓을 수 있다고? 아, 되는구나. 된다. 예쁘다. 여기다 이제 더 해가지고, 에너지를 더 공급해주면 되겠죠? 미쳤다. 와, 예쁘다. 이거, 와, 이거 끝내주는데? 디자인 이거 어쩔? 야, 나 이거 어쩔? 아니,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미쳤는데? 죽이는데? 아, 혀 깨물었다. 아. 혀 깨물었다. 아. 아. 자, 이렇게 놓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여기 놓으면 여기다 에너지 넣어주시게 되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물도 넣어줄 거예요. 물도 우선은. 물도 같이 넣어주면 더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쭉쭉쭉쭉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3단계가 뭐였죠? 가구인가 그랬을 거예요. 3단계가 가구. 가구는 플라스틱으로 하죠. 플라스틱은 원유. 원유. 원유로 플라스틱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석유지대로 같이 써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구. 가구가, 와, 비싸다! 여기다 놓고. 기차를 꼭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가까이 놓고, 어? 기차 이렇게 놓고, 중복이 돼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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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칭, 띠, 그쵸? 일자 스킬 놓고, 가구를 그냥 막 빨리빨리, 띠, 이게 일자 형태 기차인데 놓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를 정말 빠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가구 넣은 다음에 이제 호화를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 이렇게 가면 되고.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가구를 공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구 공장을 여기다 놔서 띡띡띡띡 그다음에 여기다가 원유를 탁 넣어주기만 하면은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해가지고 띡띡. 잠깐만. 잠깐만. 이게 지금 놓을 수 있긴 한데? 여기도 놓을 수가 있긴 한데? 오, 되긴 하는데. 고민인데? 4개 정도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스톱 펌핑. 우선 일단 이렇게 하나 놓고, 위로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얘네들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일단 유정을 하나 더. 스톱 펌핑장을 하나 더 놓고, 여기서부터 해서, 조금 올라오잖아요, 조금. 조금 올라오니까. 여기다가, 물을 주세요. 여기까지. 하나, 둘,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꺾어가지고, 좋고, 반대쪽으로 이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쪽은 돌아서, 반대쪽으로, 이 가야 되죠? 됐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 돈이 13,000원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우선 이 정도. 이 정도를 하게 되면 이제 1, 2단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돈이 계속 벌릴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석유 플랜 짜고, 그 다음에 가구 플랜 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강철 플랜 짜고, 돈이 지금 없으니까요. 지금은 여기까지가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넷. 놓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더 많이 놓아야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놓고요. 뚜두둥, 뚜두둥, 뚜두둥. 여기다가, 야야야. 반대에 반대로 놓고 커스텀 스파이크 잠깐만 빠져봐. 스파이크 너의 최고 속도는 75에 가속 빨라지고 전격 등반력 60에 하중도 높고 좋네. 75 6.3 60 이게 이거 네, 이게 낫다. 이게 낫네요. 우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 나중에 이제 부르주아가 되면은 쓰면 될것 같고, 지금은 실리카 이렇게 하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Z키로 놓고 여유가 되는 곳으로 빠가 가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가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됐죠? 일로 갈 거예요. 위로 갈 거고, 여기도 우선은 놓고, 놓으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다 놓아주시면은, 어디든, 그쵸?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걸 2층으로 가는 거예요. 2층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게끔.
해주면은 굳이 여기서 겹칠 일이 없죠? 이렇게 겹칠 일을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기를 없애고 2층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게끔 해주면은 되죠? 여기만 갖게끔 해주고 여긴 어차피 쭉쭉쭉쭉 진행하겠고 오케이 진행하고 그쵸? 겹칠 일이 없어. 여기만 한번 겹치겠네요. 여기만 한번 겹칠 것 같고 그쵸?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쌓이고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제 야 왜? 아 여기가 없었구나. 넷 놓고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이제 실리카 싣고 이쪽으로 가게 되고 실리카 싣게 되면은 끄시고 여기다가도 이제 물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차가 되려나 여섯 개까지? 안 되죠? 이거 대신 보일러 교환차를 놓게 되면은 되죠? 여섯 대까지 충분히 됩니다. 이 정도만 놔도 문제없이 될 겁니다. 이제 물을 실어서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여섯 대 한 방에 펑! 나이스. 이 정도의 등방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등방염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죠? 나이스. 물 공급 6개를 한 방에 탕탕탕탕 놓아주게 되면은 되죠? 물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물 6개 텅.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개로 진행을 하면 되고 됐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네 넣어주세요.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여기서 이제 돈 벌면 되고 여기서도 띵띵 띵띵 우선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400원 딱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가속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속도를 촉매가 있으면 100%만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속도도 빨라지고 여기 지금 많죠? 16에 5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오케이 더 빠르게 증가가 될 거예요. 볼까요? 에너지 만들어! 됐다! 에너지 이제 하나라도 듣게 되면은 이쯤 이제 가속이 빨라지죠? 와우! 성장 좀 되고 있고 84 이게 빨라지죠? 100% 빨라집니다. 두 배로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현재 이걸로는 뭐다? 부족하다. 오, 돈 없다. 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 여기다 열차를 하나 더 놓고 물이 실리카보단 좋기 때문에 우선 실리카도 나쁘진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양쪽으로 여기서 조금씩 확장을 하면 되니까요. 이제 여기서 에너지를 이제 3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되고 있죠. 128만 되면 돼요. 금방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 공급도 이제 또 꾸준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많이 쌓이죠.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2
여기다 아마 하나 더 놔줘야 될것 같고, 돈 많이 쌓이죠? 석유. 석유 공장. 석유 발전소. 2048.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원유는 넘치고 있죠? 노동자 올려! 인구 빨리 펌핑해줘! 노동자가 없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에너지까지 이제 원활하게 빨리빨리 되죠? 여기다가 에너지를 하나 더 놔야 되겠다. 이 정도 쌓이니까 이 정도 하나 더 놓고 차근차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1시간짜리예요. 아, 지금 여기 빨리 2단계가 돼야 됩니다. 물 공급. 야, 여기다 하나 더. 쟤! 물 공급이 빨라야 돼요, 물 공급이. 실리카보다는 실리카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이제 128 됐죠? 딱 되는 순간 이제 에너지까지 되고 이제 가구. 이제 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던드러던. 와, 이거 빡세다. 이제 공급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똑같이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두 명씩 올라가죠. 256도 그러면 이제 금방 될 거고요. 하나씩 들어가니까요. 이게 그리고 인구가 아마 늘어날수록 이거 수치도 늘어날 거예요. 이 100명 단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100명 단위로. 지금은 필요 수량이 하나인데 200명이 되면은 두 개로 늘어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바로 이제 조금씩 늘려야 되는데 우선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석유지대로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걸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구 만들어서 가구를 플라스틱 아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가구가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네. 와, 실수할 뻔했다. 그쵸? 플라스틱 공장을 만들어서 가구 공장이 아니라 이거 아니죠? 어우. 물 공급이 되죠? 됩니다. 플라스틱 공장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만약에 유정을 놓는다 했을 때, 와, 여기다 놓을 수 있네요.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 그러면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안 돼요. 땡기 이게 안 되는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위로 가게 하려면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아예 안 되죠? 여기 아예 하나만. 놓고 이렇게 탑이 반대쪽으로 향하도록 그래야만 여기다가 기차 선로를 위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쪽은 못 가죠. 탑에 걸리니까 이런 것까지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정을 탑을 반대로 놓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가든가 이중 라인으로 해가지고 기차가 가든가. 저기 이제 유정을 많이 놔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다 하지. 플라스틱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을 생산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죠. 근데 그 플라스틱을 먼저 가구부터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치를 플라스틱을 만든 다음에 가구를 여기다 보내줘야 되겠다. 그쵸? 근데 공간이 저쪽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치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오케이 가구를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어차피 지금 돈이 벌려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보세요. 200명 넘었더니 필요 수량 2가 늘었죠. 그리고 256이 될 거고 이제 가구를 만들고 와 이번 맵 이번 판 지식이 빡세다. 지금 빨리 가구가 가야 됩니다. 256이 되기까지 가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해요. 그냥 여의치.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안 돼요. 여기 두 개밖에 못 놉니다. 여기는 두 개밖에 못 놔요. 아무리 해봐야. 하나, 둘, 하나, 둘, 여긴 세개 논다. 여기다 한세개 놓을 수 있어요. 여기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놓고, 됐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와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만든 플라스틱을 이쪽으로 보내서 가구로 만들고 그 비율을 모르겠다. 플라스틱 공장이 플라스틱이 16초당 하나, 16초당 플라스틱이 하나, 그 다음에 가구는 32초당 하나, 그렇죠? 16초당 하나고 32초당 하나면은 플라스틱 공장 하나당 가구 조립 공장 하나를 만들 수가 있네요. 32초당 하나니까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네요. 32초당 플라스틱 하나, 플라스틱 공장은 16초당 하나. 이거 하나 만들면은 플라스틱 공장을, 아니, 가구점을 4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2개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쪽에서 온다 치고, 여기서 갈 때. 와. 여기를 다 뚫고 올라올 수 있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끝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가, 가로질러서 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그다음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가구를 만들어서, 주입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 여기다가 가구점 아니 플라스틱점 플라스틱 공간을 하나당 두 개의 가구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 실수했다. 이거 바로 없애면은 2400원 바로 돌려받죠? 다행이다. 아니다, 녹아도 된다. 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5분 만에, 6분 만에 한건 좋은데,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원유 때문에 그래요, 원유. 젠장, 젠장, 젠장. 이 원유 더 집어 넣어주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될 거고. 이제 30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될 거기 때문에, 아, 각오를 빨리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너희 바보. 여기다 놓고. 이쪽에다가 여기다 더 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 둘셋넷 놓아주시고 이쪽에다가 가구 플라스틱 공장을 하나 돈이 없어 돈이 돈 없어 돈 없어 돈이 없어요 진짜 여기 석탄을 채광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되나 봐요 초반에 돈 펌핑이 정말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둘 해가지고 석탄 공급을 막 때려 넣고 그쵸? 석탄 32잖아요. 석탄 뒤지게 때려 넣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돈이 여기서 막 펌핑이 쭉쭉쭉쭉 될것 같은데 에이, 몰라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놓으시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구점이 쭉 오고, 가구점이 이렇게 오고 여기다 가구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가 안 닿는 여기까지는 와야 될것 같고 가구 4,000원 가구 비용이 4,000원이에요? 와우 엄청 비싼데요? 와 뒤지게 빡세다 이거 야 와, 얘, 이게 이거 왜 가구 이거 어쩌라고 와 이거 많다 여기 이미 지금 가득 차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가구점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 10분이라는데 이거 아 10분이야 야야야 돈 자, 이렇게 12분 지난 상태에서 돈을 좀 벌어놨고요. 시간 뒤지게 빨리 흐르죠? 뭐가 이렇게 시간이 진짜, 아유, 진짜 이거는 가구 조립. 이제 하나 딱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놓으시고. 아니다.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와서 우선은 이 정도까지 돈 다음에 이렇게 우선은 두 개 여기 놓아주시고 여기까지 갈 필요 없겠네. 하고 여기다가 인구 집어넣고 여기다가 놓아주시면은 실어서 우선은 2개 이렇게 실어서 가고 그다음 여기도 턴이 안 되겠네 여기 아 여기 턴이 안 되겠는데 딱 걸리는데 조금 걸리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갈아서 놓아주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구가 생겼죠? 야 너 갖고 그거 어디가? 아 가득 찼다고? 그럼 여기다가 우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잠깐만 아니야 보일러 놓고 놓아주시면 그나마 이제 가구가 들어가게 되죠? 팅! 턴!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이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구를 여기다가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35분이 흐른 상태에서 이게 지금 15분이 지난 겁니다. 15분이 지난 상태고 이제 호화학 주거지를 넣어줘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강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무리 못해도 이거 석탄을 여기다 막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시작할 때 이쪽이 먼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석탄을 꼬라박고 시작하면은 후반에 폭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석탄 철광석을 만들어서 강철을 만들어야 되겠죠? 강철을 넣어서 여기다 넣고 또 선체를 만들고 여기다도 강철을 만들고 그러니까 강철이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강철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다가 넣고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그런 다음에 플라스틱 여기다 넣고 여기는 이제 가구 플라스틱이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석유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여기다 플라스틱을 집어넣고 그 나머지 가구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되는 거 중에 플라스틱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와 미치겠다. 시간이 어디 뭐 커트할 시간도 없고 막 흘러가네 그냥. 이거 어쨌든 이 다음 시간에 돈이 이제 벌리고 있으니까요. 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죠? 가구만 잘 빨리빨리 들어가게 되면은 됩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